생명같이 목자였어. 그 사람을 잡으시고
내주에서 이 몸부터 사 푸른 초장 될까 도와소서 양별비의 생명 맞이 목자에서 그 사랑을 잡지 잊지 말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나를 믿는 자나 성경의 이름과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 나를 믿는 할렐루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노아의 방주 사건, 방주의 의미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방주는 지금까지 말씀을 돌아오셔서 혹 기억에 아직도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에 온 천지를 물로 심판하실 때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배가 한 척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배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배들이 이 지구상에 있었을 것입니다. 작은 나룻배부터 시작해서 큰 화물을 실은 나른 배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실은 나르는 이런 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때 한 척의 배, 이 노아의 배를 주셨는데 다른 배를 타면 다 뒤집어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에 관해서 반드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한 가지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기억을 우리는 하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 말씀을 참고하면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 때에 한 척의 배를 세우시고 그리고 겁에 타야 구원이 있고 겁에 타야 하나님 보호하시고 이 배를 타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배를 타야 하나님 책임지시고 이 배를 타야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정확하게 아라랏이란 곳은 거룩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십니다. 핸들이 없다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노아의 여덟 식구는 어디로 가는지 방향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막연하게 안대만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아니라 장시간 동안 수많은 날들 속에 이들은 어둠 속에 앉아있어만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았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아라랏이었습니다. 그것은 찬란한 빛이 있었고 무지개가 서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곧 이 구원의 방주는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사람도 못 갑니다. 예수님이 천국가는 길이 되시고 그분이 진리가 되시고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아니면 아무도 천국 못 간다. 그 사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제자들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택함을 받습니다. 오늘 네 번째 이 방주의 영적 진리를 소개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이 방주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노아에게 막연하게 너는 배를 만들어라 말씀하지 않고 재료를 두 가지로 주셨던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고페로 나무와 역총으로 안팎으로 칠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가운데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말씀합니다. 고페로 나무와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는데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칸들을 막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칸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칸이란 이 말은 히브리어에는 캔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캔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특별히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이 원어에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처 그리고 또 하나는 보금자리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이 말씀은 그들이 거처할 곳을 전부 하나님께서는 정해주셨습니다. 여기가 바로 보금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람만 들어간 곳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창세기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모든 가축들, 짐승, 종류대로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들어갈 칸이 따로 있어요. 그들이 거처하고 그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 그들이 머물고 있어야 될 자리,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몸집이 큰 거대한 코끼리 같은 이런 몸집을 가진 동물이 들어가는 자리가 있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은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해놓으셨습니다. 각자가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칸을 막으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노아의 식구가 사는 같은 배 아닌데도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짐승 종류들을 다 들어갔는데 칸들을 다 막았습니다. 다른 칸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른 거처, 다른 보금자리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기가 정해준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반드시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그 자리만 이들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성경은 십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그리고 전도서 10장 4절과 민수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이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른 자리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처를, 너 거치 않은 거처를 탐내지 마라. 오늘 여기에 칸, 히브리어 켄이라면 거처를 말하고 보금자리를 의미한다면 너는 네가 들어갈 자리가 따로 있는데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외에 다른 자들이 들어가는 그 보금자리는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전도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희 자리를 떠나지 말라. 너 자리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민수기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길을 따라, 길은 이때의 그 광야 갈 길을 갈 때 열두 지파는 각자 깃발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너에게 준 그 위치에서, 그리고 네가 가야 할 길을 바로 앞으로 계속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사회 구조를 돌아보면 그 자리 이탈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을 얘기하면 그 가정에 아버지 자리가 있습니다. 어머니 자리가 있습니다. 남편의 자리가 있고 아내의 자리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리를 이탈해버립니다. 그 아버지가 아니면 그 아버지 자리는 다른 사람이 그 아버지만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자리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자리가 그 어머니 외에는 그 어머니만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자리를 이탈했을 때에 이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역시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회의 기업을 보면 같은 한 지붕 아래에 같은 건물 안에 전부 직분이 다 다릅니다. 그들의 직분은 각자가 주어진 위치가 다 다릅니다. 방주는 하나인데 그 안에 칸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머물러 있을 자리가 다 다릅니다. 사장이 머물러 있을 자리, 그리고 또 전무, 부장, 과장 아니면 상무, 그리고 각자의 사원이 머물러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이탈했을 때 다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구조는 혼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같은 건물 안에 각자가 들어갈 자리, 서 있어야 될 자리, 앉아 있어야 될 자리가 거처가 다 달라요. 위치가 다 다릅니다. 목사가 서야 될 자리가 있고, 권사님들이 서야 될 자리가 있고, 장로님이 서야 될 자리가 있고, 집사님들이 설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자리를 탐을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자리를 거쳐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기 위치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 이 이웃집은 복음자리, 거처를 말하죠. 자신이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난 그 자리보다는 다른 자리가 더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그 자리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맡은 자리에서 맡은 자리 구할 것은 충성인데 게을러요. 그 일이 곧 누구 일이냐면 교회 일에 내게 주신 이 직분은 사람을 통해서 주신 것 같은데 배우의 하나님이 친히 직분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목사님의 마음대로 그 교회에
목사님이 저 사람 괜찮으니까 목사님이 생각대로 목사님 감정에 의해서 사람을 세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인간적입니다. 교회는 전부가 영적인 일이에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론이라는 최초의 제사장을 세우실 때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이라는 사람에게 너 제사장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직분을 맡깁니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다윗을 세우실 때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을 사랑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가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고 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직접 하나님이 세우질 않아요. 사무엘이라는 그 당시 하나님 종을 보내셔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십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직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직분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합니다. 거부해버립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맞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내가 급할 때, 아니 뭘 도와주세요 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일꾼이 저먹을 것 받는 게 마땅하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일을 안 합니다. 한 기업에도 어떤 직분 상관없이 일을 소홀히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을 게을리 할 때 그 회사에서 반드시 퇴출을 합니다. 어떤 징계가 따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따라서 충성이니라. 충성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시든지 아니면 물질로 봉사하시든지 아니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증거하는 이런 정인 되시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자신의 주어진 자리를 지키지 않다가 인류 역사에서 불행하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은 오늘 이 사실을 추적을 합니다. 최초에 하나님 자리를 넘은 자가 있어요. 그 자가 누구입니까?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은 사단 마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누구냐면 본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지으셨습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사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아니에요. 다른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나님이 지적하세요. 이 사탄 마귀가 난 훗날에 악령이 되는데 이 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감히 그 자리에 탐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말씀이 여기도 적용됩니다. 하나님 자리를 탐을 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사야 14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같아지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겨버렸습니다. 어떡하다 그래 됐습니까? 다른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다른 자리 탐냈습니다.
오늘 사람 손으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 가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항상 그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리고 교회 직분의 자리, 항상 낭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올 때도 있고 또 눈보라가 칠 때 있어요. 꽁꽁 얼어붙을 것 같은 이런 삭막한 그런 영적 생활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계절이 여러분이 찾아올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타락한 천사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약에 와서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6절에는 성경은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합니다. 방주 안에 칸들을 막아라. 이 말은 강조합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자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유다서 1장 6절에 이 타락한 천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나중에 지옥으로 집어넣습니다. 이 흑암은 지옥을 말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땅으로 내쫓겼던 이 사탄 마귀 이 자가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자가 에덴 동산의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면 뱀으로 왔는데 이 뱀을 가리켜 계시록 12장 9절은 마귀 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 아담 하와에게 말씀하셨는데 하와에게 뱀이 접근해서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게 되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있어요. 과연 하와가 그 엄청난 에덴 동산에 먹고 먹어도 다 못 먹을 수많은 열매를 남겨두고 왜 선악과 열매를 탐을 냈을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자리 이탈하는데 뱀이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이 뭐겠어요? 실질적으로 선악과를 그 단순하게 열매 하나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 뭐겠습니다. 이것이 뭘 말합니까? 자리 이탈한 거예요. 자신이 주어진 하와의 자리를 이탈해버립니다. 하나님 같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써있다가 내려왔어요? 최초의 원전은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소 이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로부터 이것이 전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리 이탈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어요. 강조합니다. 가정 지키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분의 자리 성실하게 지키세요. 반드시 그 직분의 자리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리에 또 세우실 겁니다. 일꾼은 계속 하나님께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자리 이탈했던 한 사건을 줄기차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어떤 것인가요?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바벨탑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냐면 따라하시겠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 드러내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 자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았고 그리고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고 이 바벨탑 쌓은 자들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가고 싶은 겁니다. 끝없는 인간의 이런 무지한
욕망은 인류를 파멸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내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온지 아세요? 자기 불만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불만이 무엇인가요? 왜 불만이 생냐? 생활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것은 내가 자주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불만이 생겨요. 불평이 나와요. 원망을 합니다. 부부간에 다투어요. 자는 부모에게 다툽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 가진 것에 대한 감사는 없어요. 대신에 주변을 돌아보니까 우리 집보다도 더 잘 사는 사람들, 더 잘 되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 보고 나를 보니까 나는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 대해서 불만이 생긴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뭘 말씀하세요? 내 주어진 일에 감사할 때 감사 조건은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마치 옹달샘에서 물을 퍼내면 계속 그 물은 고여있듯이 감사가 있는 가정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감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에요. 수조원을 가지고 있어도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 사회의 모든 범죄를 보십시오. 대개가 힘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 여러 가지로 치욕스러운 그 자리에 범죄자로 올립니까? 이유가 뭡니까? 가진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 칸에 머물지 못합니다. 자기 거처 자리에, 자기 있어야 될 자리를 자꾸 이탈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이런 불행한 일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열두 아들 가운데 가장 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자입니다. 이 사람이 루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루벤이 첫째로 태어났는데 첫째가 되지 못해요. 넷째 아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 첫째 자리를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유다를 통해서 다윗왕이 왔어요. 루벤은 첫째가 아닙니다. 태어나기엔 첫째로 태어났는데 밀립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루벤아, 너는 위강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두 가지가 걸립니다.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성격이 물 끓듯하는 감정지복이 심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그런 분이 계세요. 조금 내가 은혜 받고 응답이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감정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사소한 성도 간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나빠서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기 말씀에서 가장 결정적인 내용이 뭐냐면 루벤아, 너는 너 아비의 침상에 올라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도다. 바로 이 야곱 아버지, 이 루벤의 아버지 야곱은 부인이 네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후처를 두었는데 이 아들이 그 후처와 불륜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자리에 올라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아버지 자리를 탐을 낸 자가 누구냐? 루벤이에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요. 거기는 절대적인 금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전부 무슨 얘기입니까? 자리 이탈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내게 주신 내 가정이 비록 사람들이 주변에서 볼 때는 별로 그렇게 그 사람들 눈여겨보지 않는 전혀 평범한 가정 중에 평범한 가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정만큼 소중한 가정이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이 직분의 자리가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보실 때 성실하게 어떤 경우가 있나요?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말입니다. 17살 때에 보디발 집에 가서 뭘 맡았습니까? 한 가정의 총무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리를 총무일을 잘 감당하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억울하게 갔는데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재판 사무 일체를 맡기는 총무일을 합니다. 한 가정보다 더 큰 곳이에요. 수많은 범죄자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점점 단계를 올려서 어디로 갑니까? 거대한 애굽의 총무가 돼요. 그것이 바로 국무총리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되냐는 큰 일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과 10절과 31절을 소개합니다. 광야 길을 가는데 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당을 지어요. 지도자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 지도자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민수기 16장 10절에 너희들이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백성들은 제사장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 자리가 탐이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자꾸 간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이 서 있던 자리가 땅이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다 빠집니다. 땅은 누가 갈라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네 자리 지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사무엘하 15장 14절과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사람이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한 사람이 있어요. 압살롬. 이 아들이 아버지 자리를 탐을 내가지고 왕의 자리를 뺏었습니다. 강제로 뺏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냐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다윗이 너무 혼비백산해서 빨리 가자, 빨리 도망가자. 그런데 어느 정도로 혼비백산해서 도망갔냐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맨발로 도망가면서 울며 갔습니다. 누구한테 쫓겨났어요? 아들한테. 그런데 이 압살롬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야. 그 자리에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인간적으로 자신의 육신 힘을 믿고 아버지 그 자리를 뺏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길을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다가 목에 걸려요. 머리가 걸려서 죽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가지 말아야 될 자는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욕심이란 말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죽음까지 간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버지 이 자리 탐내지 않았으면 안 죽어요. 그런데 탐을 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같이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가난할 때는 가난한 대로 감사하고 부할 때는 부한 대로 감사하고 몸에 아플 때는 아픈 대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건강할 땐 건강할 때 감사하고 오늘 일할 때가 우리에게는 덜 끊임없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게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제 신약으로 옮겨가겠습니다. 마가복음 이것이 배후에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을 안정을 시키지 못합니다. 이건 내 마음 같았어요. 사람이 안절부절해져요. 그리고 자꾸만 현실에 대한 감사보다는 자꾸 뭔가 불만이 생겨서 집에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자꾸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마가복음 5장 5절이 어디 있느냐면 밤낮 그게 따라서 밤낮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어요. 이 거처가 거기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세요. 마가복음 5장 19절에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네 가족한테 돌아가. 그 자리가 네가 그 자리에 본래 있던 자리야. 너는 지금 무덤 사이 헤매고 될 자리가 아니다. 어디 자리에 가야 돼요? 집이 있었단 말입니다. 가족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뭘 말씀합니까? 내 가정 내가 지키고 내 주어진 자리 지킬 때 이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무덤 사이 그 찬다는 게 뭡니까? 그건 죽은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 자리를 지켰다가 상상 못했던 축복이 쏟아져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잠깐 쓰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32장 출애굽기 32장 17절 그리고 민수기 27장 18절과 신명기 34장 9절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은 후계자가 한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죠. 모세는 광야 40년에서 이제 끝이 나고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40년 가장 그들이 목적했던 곳이 가나안 땅인데 여기서 바톤 터치를 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권을 넘겨줍니다. 이 사람의 신분에 관해서 이렇게 말해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시종, 이렇게 종이란 말이 나와요. 모세의 잔신분을 말하는 사람, 모세 옆에서 그걸 떠나지 않는 그림자 같은 사람, 모세의 구전일을 도맡았던 사람, 이 사람이 이 여호수아인데 이 사람은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70명 장로가 있었습니다. 아론, 나답, 아비후 이런 사람들이 제2인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에브라임이라는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후계자가 돼요. 아마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절할 줄 할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상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번도 예고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결정적인 일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면 성경 말씀 보면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고 올라가죠. 십계명 받으러. 이때 성경 강조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40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라갈 때에 며칠이란 말씀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올라오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여기는 나무 한 그루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곳입니다. 시내산은. 먹을 것 없어요. 물 제대로 준비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도 몰랐고 여호수아도 모르고 그들은 바로 올라갔다 내려올 줄 알고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 혼자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 산 중턱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약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내려올 때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배고픈 줄도 모르고 목도 마르지 않는데 이 타는 듯한 뜨거운 태양, 밤의 추위, 이 시내산에 그 당시 맹수들이 우글거리는데 이 사람 모세가 언제 내려오겠다는 기약도 없었기 때문에 40일 동안 기다리는 것은 어쩌면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 하나님께 데려가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세가 내려오는 날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내려왔는데 밑에서는 뭘 했습니까? 이 사람의 자리 이탈해서 뭘 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춤추어요. 하나님 여기서 이 여호수아를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민수기 27장 18절에 와서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십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그랬어요. 영문도 모르고 모세는 안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0세에 모세가 이 땅 떠날 때에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34장 9절에 너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안수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 신이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도자권이 이 여호수아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한결에 다 무서워했어요. 잠시 전까지 종으로 있던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데 하나님 권위를 실어주고 능력 주시니까 사람들 한 사람도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나안 땅의 대장군이 되죠. 여기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내게 이런
삼복더위 같은 고난이 따라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호수아처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데 중요한 내용은 모세만 하나님 만나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동시에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지도자를 찾고 계시는데 후기자를 찾으셨는데 여호수아를 보시더니 너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너는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 내가 너 보니까 너는 너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가정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방주하네요. 이 아일 때라 했습니다. 그 당시 기후가. 습도가 말도 못해요. 왜 그냥 천지가 물바다기 때문에. 그런데 짐승들이 쏟아내는 이 오물덩어리 속에서 이 사람들 못 견딥니다. 노아 식구 뛰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방주 밖으로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내게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갈 때가 있고 반드시 내게도 하나님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 아라롯에 도착할 거야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만 아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의 때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과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계시록 3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면 한 가지 여러분 그 성탄이 되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없습니까? 왜 예수님이 땅 태어나실 때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그 당시 화려한 왕궁도 있었을 것이고 귀부인도 있었을 것이고 권력가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지식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목자들의 생활이 비참해요. 그런데 밤에 뭘 합니까? 밖에서 사막 한가운데에서 자기 양떼 지켜요. 이 자리를 이 사람들은 밤인데 잠을 자야 돼요. 그 자리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킵니다. 고된 자리예요. 낮에 하루 종일 시달린 자리에서 그다음 밤에도 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분의 자리 지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가 가장 먼저 찾아와서 이 땅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천사가 전해줍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지금 그 고통의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자리 지키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축복으로 주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시록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리니. 여러분 성전 기둥 되십시오. 누가 기둥 됩니까? 이기는 자.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끝나면서 이 말씀 꼭 짚고 넘어갑니다. 기둥은 말이죠. 한 번 그 건물에 세워진 이 기둥은 건물이 완전히 철거를 하든지 없어지기까지는 이 기둥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기둥은 자리 이탈하지 않아요. 기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둥이라고 말하면서 움직일 때 그 건물 무너집니다. 기둥은 모든 건물의 한계가 아니에요. 때로는 수십 개, 수백 개가 기둥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에 내 가정엔 내가 기둥이다. 우리 교회는 내가 기둥이야. 왜 그러냐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 하나 좀 없어도 나 하나 좀 빠져도 괜찮을 거야. 아닙니다. 반드시 그 자리는 표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세우신 여러분이 우리 민족을 얘기하면 기둥이에요. 여러분 무슨 기둥입니까? 기도하는 기둥이고
하나님이 성전된 기둥인데 이 기둥되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기둥이 흔들려버리면 건물 전체가 다 흔들립니다. 목사도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성도가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목사가 볼 때 그 자리가 없어요. 이때 설교가 혼란이 와버려요. 그래서 설교가 왜 은혜가 안 될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근심을 주었다는 겁니다. 크게 따라서요. 나는 우리 교회 기둥입니다. 맞습니까? 2장 계시록 2장 10절에 크게 따르십시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오늘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십시오.